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장 정리는 저희가 좀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장이 좀 움직일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 예,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섹터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인터넷과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 융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MWC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드렸고, 수급 쪽으로는 반기 말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리밸런싱이 있다,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올해 이번 주에 6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고용 보고서는 계속 얘기를 한 게 우리 물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돼 가지고는 CPI나 PCE나 이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 이제 인정하는 단계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 보고서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4월과 5월에 고용 보고서는 야 외국 현상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뭘 보냐? 6월과 7월에 고용보고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요게 지금 이제 6월에 고용보고서의 사전 이제 지표가 ADP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가지고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줄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급전 요인에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요즘 시장을 잘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해외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요.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두루두루 한번 재미로 눌러봤습니다. 네. 그 유럽의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캐나다 얘네들 다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요. 미국의 3대 지수도 다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대만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다 올라가고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정말 강세 시장에 지금 있어요.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 마인드를 갖고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돈이 정말 많이 풀려 있고 이게 쉽게 회수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좀 많이 좀 느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심리나 수급 상황으로 보면 위쪽을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느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차이시는 매물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하락을 하면 밑에서 그러면 밑에서 저가 매수하겠다는 또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또 이런 매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지면 매수가 있고 올라와도 차익 매도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긴축의 핵심 내비게이터가 물가와 고용인데, 물가는 이제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고용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고용은 7월 첫째 주, 8월 첫째 주까지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확인할 때까지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특히 7월에는 어니시지라는 거 빼놓고 주요 이슈가 뭐나 봤더니, 7월에 주요 이슈가 몇 개 없더라고요. 1일 날 오펙 회담, 그리고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6월에 FNC 회의록, 8일 날 우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15일 날 금통위 BOJ 회의, 22일 날 ECB 회의, 27일 날 FNC 회의. 그게 지금 7월 스케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23일 날 우리 시장으로 영향이 없지만 도쿄 올림픽. 뭐 이거 말고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에는 어떤 이벤트나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네. 그냥 종목별로 실적 상세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임이 훨씬 더 크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7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6월 말 7월에 들어가는 이제 중간에 껴있는 한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종목 포트폴리오 변경, 그리고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하반기 준비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종목 장세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근데 이게 반기 말쯤 되면 다음 반기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정리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 왜 그랬냐면요. 네. 운용사들이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서 돈을 1,000억을 줬어요. A라는 운영사예요. 네. 그럼 분기나 반기별로 지금 얼마나 벌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한 15% 남았다 치고. 네, 근데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안 좋아. 네. 그러면 회수. 딴 데 맡길래.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네. 새로운 반기, 그러니까 네. 7월 달에 다시 새로운 곳에 돈을 네. 주는군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막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종목들을요. 딴 데 가면 거기 다 팔아버리거든요. 네네네. 다시 현금으로 시작하고 그랬는데 아. 지금은 그래서 주식으로 그냥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각 운영사들이 평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증권사들이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네. 쪽에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건 역시도 평가를 받고요. 사실 뭐 우리 개인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뭐 좀 사람들의 심리가 네. 반기말 그리고 긴말 되면 이제 평가를 좀 하잖아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기말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겠다 또는 또 반기말이다 보니까 하반기 시황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또 하반기에 섹터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 또 솔깃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걱정보다는 네. 좋은 종목을 잘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기회일 수 있죠. 이런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수급으로 그 기업의 가치 변화 없이 수급으로 네.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런 경우가 뭐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잠깐 제가 그냥 매매 기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미국 시장이 갑자기 어느 날 폭락했어요. 그렇다고 아침에 우리 시장 폭락하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최근에 며칠 동안 또는 전날에 가장 셌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 사야 됩니다, 그냥. 아, 그냥 폭락, 그냥 이유 없이 기업에 이유 없이 그냥 빠지는 거 또는 요즘에 그런 일 없지만 뭐 북한과 교전한다든지 어디 지진이 났다든지 뭐 이런 일을 발생하잖아요. 자연재해가 났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그냥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가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요. 근데 시장 같이 빠집니다. 그런 기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예. 직전까지 셌던 친구를 예, 찾아라. 예, 그런 것들 사야 됩니다. 예, 아. 그런 거래를 많이들 하죠. 보통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많이 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수급상으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수급상으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삼성전자 올라가길 바랍니다. 간절히 저도 원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 받죠. 반기 배당. 아, 네네. 네, 반기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분명히 맞죠. 근데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데 만회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한 5% 빠졌다. 그럼 그 뒤에 있는 후반 기업의 소부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 다 7% 10% 다, 네. 다 박살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사야죠. 사야죠. 예, 예. 그렇게 수급적 왜곡으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시황 잠깐 말씀드렸고 주간에 어떤 상황인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애널리스트 리서치센터 소속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그럼 혹시 그 특히 이제 이런 반기말이나 이럴 때 예. 어쨌든 뭐 과거보다는 훨씬 덜해졌지만 평가를 받고 뭐 이러면 예. 그 기관들이 이제 대체로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좀 큰 종목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기관들이 뭐 아주 작은 종목도 많이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 그거는 조금 아닌데요. 그건 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네. 죄송합니다. 일단 패시브 자금으로 삼성전자를 기관에 옮겼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팔지는 않습니다. 아.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이제 그 종목이 다른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운영사가 바뀌면 나는 저게 보통 사람 기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고 좋아하는 네, 종목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나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받았어요. 네? 그러면 팔고 다시 하죠. 그리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누구나 똑같죠. 예를 들어서 저도 저한테 이제 위탁을 맡기시는 분이 이제 간혹 오시거든요. 종종이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제가 마음대로 팔면 또 그래서 이제 상의를 좀 드려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는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면 그냥 갖다 막 팔거든요. 그러면 팔고 현금으로 다시 하고 똑같은 현장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네. 또 추정합니다. 저는 네.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저는 이제 꼼꼼히 새겨들으면서 네. 늘 입시적 사고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종목이 막 떨어지거나 이런 종목보다도 네. 계속 기었던 종목. 네. 오름 혹은 내림이 거의 없이 계속 기었던 종목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할 수 있다.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좀 이렇게 뜬금없이 수급 때문에 오르고 수급 때문에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그렇게만 기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주관 시간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시황 전망의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하반기 시황 전망을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물론 제 의견을 드리겠지만 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전문가들이 각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하는 하반기 시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관점에서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하반기 지수 전망을 13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제일 낮게 비관적으로 본 데가 IBK이고요. 저 하단 2800, 상단 3300, 지금 지수를 상단으로 봤습니다. IBK가? 네. 제일 높게 본 데는 신금투. 아, 하단을 3,000, 상단을 3,700포인트까지 해놨고요. 3,700? 예. 중위값의 평균을 좀 보면, 하단은 약 3,000포인트에서 상단은 약 3,5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3,000에서 오늘 3,500.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일단 그렇게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근거들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거들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경기적 측면, 기업 이익적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경기적 측면,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본 거, 그 다음에 차트와 심리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 이렇게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적 측면에서 베이스는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 작년에 팬데믹 이전에 어떤 건지 우리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확장은 안 됐지만 팬데믹 이전에 이전에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으로 확산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네. 예, 그러던 중에 팬데믹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장된 적, 그러니까 경기가 화랑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로금리, 이제 팬데믹이 발생해서 제로금리가 됐죠. 연준의 대체 대표가 8조까지, 그 당시 네. 3조였거든요. 5조 이상의 유동성을 푼 겁니다.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했고, 각국의 중앙행정부는 현금의 기업을 개인에 직접적으로 지급을 했죠. 아는 얘기죠. 네. 경제 봉쇄력을 내려줬고, 그래서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자, 요 상태까지 우리가 온 거죠.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기 회복에서 확산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동성 회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뭐 분석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뭐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절묘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계획적인 유동성 회수가 돼야 되고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걱정을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베이스를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베이직의 원래 이론적인 시장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겁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럼 통화 확장이 합니다. 그럼 시장이 급등해요. 그 사이에 경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통화를 다시 긴축해야 되죠. 네. 그럼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게 이게 원사이클이에요. 여태까지 했었던 원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도 많이 했고 이번에 팬데믹 상황이고 이번에 다르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팬데믹 생겼어요. 통화 확장했어요. 시장이 자산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통화 긴축을 바로 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분석들이. 경기 회복에서 네. 확장으로 가면서 과거보다 경기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미국은 경기 회복이 되는 단계였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안 좋았어요.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나라 팬데믹 이전에 좋았습니까? 2년 동안 시장 하락했어요. 네. 2018년, 19년 동안 하락하던 중에 팬데믹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팬데믹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이번에는 경기가 회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장으로 가고 기업 실적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밸류가 릴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리서치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결국은
진짜 하락은 경기가 확장돼서 경기가 막 과열이 되고 금융시장이 과열이 돼야지 통화 긴축이 되는 거지 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경기의 회복에서 확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이번 확장 국면으로 정말 진입할 수 있을까? 경기 사이클이 회복만 하고 끝나고 회복만 하고 끝나고 지난 10년간 그랬는데 이게 네. 정말 정상화되면서 좋아진 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지난 2008년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네. 그래도 경기가 호황기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장기 저성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에서 조금 더 높은 성장으로 기조가 변경될 수 있을까?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의 하우스들은 네. 증권사들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건 낮게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어느 한쪽이 정답을 제시하거나 이 시황이나 이런 것도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안전하겠죠.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두 번째는요. 소위 말하는 우라가미군 이후에 금융시장 흐름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 주식시장에 4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장세에서 우리가 동원을 유동성을 푸는 걸 금융장세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요즘에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고서가 나오는 게 금융장 유동성 상승에서 실적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라가미 군요의 얘기는 뭐냐면 금융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금융장세에서 실적 상승으로 이제 넘어갔다. 펀더멀트 장세라고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장세, 금융 유동성 상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끝났다. 이제 돈을 더 많이 안 풀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네. 회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실적 장세의 초반기와 후반기가 있고 경기 확장의 초반과 후반이 있는데 이 실적 장세를 초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눈다는 거예요. 네. 이 초반기에는 대부분 어떤 게 오르냐면은 일단 유동성을 막 풀면은 금융자산들이 올라요. 네. 주식시장, 뭐 코인,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게 올라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은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나 중간재 요런 쪽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실제로 실적 상세를 후반기에 마무리되면서 경기가 확장이 되면서 완성품들이 오릅니다. 완성품? 네, 완성품이라 하면 TV 뭐 이런 거예요? 철강주보다는 네. 자동 철강으로 만드는 자동차, 아. 뭐 가전, 반도체라면 반도체보다 반도체 완성품으로 만드는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건 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라가미 군요의 책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고가 소비 제품들 있죠. 고가 소비재? 네, 그리고 고가 레저 제품들, 네. 뭐 레저 산업들 이런 데들이 막 오르면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기가 활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펑펑 쓰는 거예요. 그 돈으로 막 쓰는 예, 거구나.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시장은 상투를 친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봤을 때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재와 그리고 원자재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쪽 많이 요즘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복에서 이미 지나가고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얘네 지나간 거예요. 얘네 지나간 거고 이제 완성품이 오르면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나갔다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나가요? 이 중간에 초기 단계가 초기 단계를. 그럼 이제 완성품 오를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네. 그 가전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삼성전자, L전자,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완성차 부품이 아니고요. 이런 데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어떤 타이밍이 오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 저는 좀 그렇게 주변에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사이클 예. 그 일본 아저씨 그분의 예, 예, 예. 사이클은 거의 대체로 다 맞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금리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체로 맞았습니다. 대체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대체로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 안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냐, 요건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죠. 섹터는 좀 바뀌었는데 금리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요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올랐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면 그 사이클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 10년 동안에 그 사이에 경기 회복에서 화랑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아, 그럼 10년 동안? 네, 네. 아. 미국 경기가 화랑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클을 적용할 만한 예. 상황이 예. 아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팬데믹 이벤트 때문에 돈을 왕창 풀어놔서 이번에는 회복해서 확장으로 간다라고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같이 한번 고조를 해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두 가지 더 얘기할 건데요. 지금 뭐 지금 주식 투자 뭐 당장 종목 얘기해야 되고 당장 내일 투자 걱정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기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반기 우리 시황은 정리를 해야 돼요. 한 번은. 네. 그래야지 하반기 시황하고 내년을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조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차트와 심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회수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심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 유동성 회수 준비를 지금 미국은 시기에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유동성 회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요걸 지금 걱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유동성 회수 아직 하지 않았어요.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이 팬데믹의 쇼티지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고 했지만 정말로 이게 좋아지는 확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준비하고 겹쳐져 있는 시기예요. 이런 겹쳐져 있는 시기에 올 여름을 우리가 지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려의 심리가 훨씬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거기 사실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이틀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이틀 수요일까지죠 이번 달이요. 반기 이번 6월 달이요. 6월이 네, 6월 달이 이틀 남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3.05% 상승했으니까 오늘 뭐 약보합이니까 이번 달에도 양봉으로 마감하겠죠. 상승으로요. 네. 그럼 몇 개월 상승한 거냐면 8개월 상승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8개월 상승한 건 2017년, 2016년 12월서부터 2017년 7월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9개월 상승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시장이.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아 이제 8개월 상승했으니까 이제 점차로 좀 꺾이지 않겠냐? 좀 조심, 여름에 좀 조심, 여름장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아래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네. 팬데믹에서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이게 과도기적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향후에 뭐 10월이나 12월 가야지 11월 가야지 상승한다는 얘기하지 이번 7, 8월에 거의 간다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만큼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또 과도기에 있고 네. 그리고 이후의 것은 또 가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고 하니 주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거를 즐기면서 느끼면서 내가 투자를 하되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고구하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8개월 상승한 거는 이제 2017년에 한 번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8년도에 YF 외환위기 맞고 제가 위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환위기 맞고 1998년 10월에 지수가 300포인트 아래꼬리 빼고요. 300포인트였는데 99년 7월에 1052포인트까지 3배 올랐어요.
요 오르는 동안 월간으로 어떻게 올랐냐면요. 3개월 오르고 2개월 조정 보이고 2개월 오르고 2개월 조정 보이고 그렇게 올랐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맞고 99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900포인트 아래 살짝 깼었어요. 892 저점은요. 근데 992에서 173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이때. 네. 근데 이때 7개월 상승을 했어요. 근데 7개월도 연속 상승하지 않고 중간에 14형으로 음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올랐잖아요. 네. 1439포인트에서 3030포인트, 지난 금요일에 303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 5개월 상승하고 2개월 조정 보이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8개월 동안 올라온 거예요. 아, 좀 부담은 분명히 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모두 다들 이런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듣고,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담을 얘기를 든다고, 인버스를 자꾸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수 인버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번에도 뭐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인버스를 그냥 느낌으로만 사야 된다,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한번 뭐 이제 빠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점차로 종목 위주로, 업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뭐 위로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그렇게 리서치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쪽으로에 대한 제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를 짓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긴축을 시작하면 취약국들의 위기가 발생이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08년 이후에 QE1을 시행을 했어요. 그게 네. 딱 스톱되고 나서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디폴트로 됐습니다. 1차 양적 완화 끝나고? 예, 예.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네.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가 디폴트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차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터키, 브라질이 금융시장 붕괴되면서 디폴트까지는 아니고 붕괴됐어요.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테이퍼링은 이 취약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대외 부채 부담이 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시기에 우리 시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장은? QE1, 2, 3 끝나는 동안? 끝나는 얘네들이 디폴트라고 막 난리 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았나요, 혹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은 있었는데 다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아, 떨어지진 않았다? 예, 예.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네. 약간씩 떨어지고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 사실은 최상단에 있는 이머징 국가 안에서 우량 국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위기고민을 겪으면서 K장으로 회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 우상향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네. 각 증권사에서 지수 전망 얘기할 때 3000포인트를 이게 중위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3000, 3050이 하반기에 저도 그 정도 라인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바닥. 예, 그리고 위쪽으로 좀 볼 것이다.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1월서부터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5월달, 6월달에 잠깐 멈췄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6월 중순 이후에 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다시 유입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팔면 무조건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쉽사리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좀 보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은 긴축은 할 거니까요. 긴축은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위로 가더라도 그렇게 높은 기대는 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더라도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제일 길게 보는 쪽이 2022년 말 이렇게 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별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굉장히 길게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 말이라도 1년 6개월이 남았고요. 올해 말만 해도 1년이 남았고 네. 앞으로 3500, 3600 가는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이 첫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에서 1000에 있다가 레벨업 되고 나서 한동안 박수권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1000에서 2000 넘어간 다음에 한동안 박수권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박수권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기업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되었다. 이렇게 네. 좀 결정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만약, 대해서 네. 네, 혹시 관, 그 네. 하나만 좀 궁금한데 네. 만약에 이제 3,700 됐어요. 네. 내년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게 그래서 야 이제 미국 돈줄 쪼일지도 모르겠고 이건 이제 끝인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죄다 인버스를 다 샀어요.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네. 네. 그럼 인버스를 해서 돈을 사람들을 줘야 되잖아요. 인버스에 네. 성공한 사람들이. 네. 있으면 예. 그 많은 돈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아,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제로섬이냐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제로섬인 경우에 그렇죠. 누군가 벌면 누군가 깨지니까 이 사람 돈을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우리 파생 상품 시장의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장이 그럼 반대로 지금 짊어지신 거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여기서 6,000포인트 갔어요. 10,000포인트 갔어요. 네. 그러면 계속 모두 다 매수만 했고 몰랐는데 네. 그러면 언더가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 나서 주죠?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아, 시장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돈 갖고. 그러니까 빠질 때도요. 네. 빠질 때도 인버스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버스를 했다는 얘기는 매도를 했다는 거 누군가 반대해서 계속 산 거잖아요. 네. 시장 안에 있는 돈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으로 한쪽이 벌고 깨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은 모두 다 벌고 깨질 때는 또 만약에 매도를 해서 종목들이 빠졌으면 계속 빠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인버스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매도를 했다는 거는 상대편이 매수를 했으니까 거래가 된 거잖아요. 아, 매도를 했다는 건? 예, 예, 예. 그럼 만약에 제가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인버스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군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 경우에 기재 상한가라고요. 매도가 한 주도 없는데 매수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체결이 네. 안 돼도 그냥 기재 상한가로 상한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기재 하한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 아. 한 주도 없고 그냥 하한가로 가면. 아, 이거 막 한 네. 100만 명이 고버스를 다 사도 네. 어쨌든 샀다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죠.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그냥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요. 네. 그러면 어떤 섹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되니까 산업재 빅사이클이 된다. 아, 하반기에 사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성장주를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미국의 캐시 우드는 성장주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건 이제 이번 주 아니고 하반기 얘기죠? 예, 예. 하반기. 예,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98년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T 버블이 생겼고 인터넷 시대가 생겼고 2008년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산업이 부흥했고 지금은 비대면이나 아니면 신디바이스나 메타버스 이런 게 부흥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시기마다 시장을 이끄는 산업이 있었는데 이번 시장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냐면 경기 사이클이나 산업재도 오르고 다 올랐지만 사실은 구조적 성장 산업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요. 네. 기존의 고정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죠. 요즘에 가만히 보면. 현대차 그룹 보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요쪽 모빌리티로 자꾸 가죠. LG그룹은 아예 휴대폰 접고 전장산업과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SK그룹은 바이오와 그린에너지로 가고 있고 하나그룹은 그린에너지 우주산업 가고 있고 요즘에 두산그룹이 뜬 이유가 뭡니까? 그 경우에 그 전에 그 마이너스 적자 것들을 다 구조조정하고 이제 LG 에너지 여기 두산 그룹도 얘네도 수소나 아니면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효성도 그렇고 코오롱도 그렇고 그룹들의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쪽으로 스타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 산업에서 계속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섹터에서 순환하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 섹터이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워드면 사실은 제가 이걸 불러드리기도 좀 창피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성장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뭐 산업 로봇과 관련 산업 자동화, 클라우드 플랫폼, 뭐 메타버스 우주항공,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은 부침이 있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센 섹터나 테마 어떤 거를 부분하기 좀 어렵지만 가장 센 것이 어디냐면요. 네.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가 제일 셉니다. 다른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랬거든요. 소위 말하는 우리 뭐 일진 머티리얼즈 무슨 첨단 소재 무슨 첨단 이런 거 있죠. 네네네네. 거기에 보시면 걔네들은 밀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세게 탄탄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부침이 좀 있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갔는데 더 간다 이거죠? 아니 왜냐면 예.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근데도 이 친구들은 더 탄탄하게 제일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것이고요. 좋은 섹터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럼 올라온 곳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 뭐 어떨까? 바이오. 예? 바이오. 바이오는 모두 다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바이오의 희망을 지금 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네. 저점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예. 저는 장기적으로 바이오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이오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오가 찬밥 신세이기 때문에 찬밥 신세이기 때문에 감히 바이오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용기 있게 얘기해야죠. 네?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욕먹습니다. 저희가 한계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 지금 요 섹터를 한 2년 3년 들고 있을 때 향후에 이렇게 됩니다. 요 종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달 있는데 그 종목이 못 올라가거나 뭐 좀 빠졌다 그러면 그냥 뭐 정말 무지하게 욕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시기에 우리 애널리스트들 그 커버링하는 자료도요 네. 밑에 있을 때 나오지 않아요 보고서가. 아, 어느 정도 움직이기 올라... 시작하면은 아, 나오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리한 점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애널리스트들이 다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거. 각자의 투자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매니저는 그게 못합니다. 매니저는 네. 투자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런 틈을 전 노린다는 겁니다. 정프로는. 빈틈 전략. 이 정말 골목을 잘 지켰는데 거기가 막다른 골목인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골목골목들 제가 잘 정말 제가 커버하지 않는 골목이 없어요 요즘에는. 서울시는 마치 을지로 다니는 것 같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 되시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 3분 시간 혹시 2, 3분 있나요? 시간 드려야죠. 예. 네,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영업이나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았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 중개형 ISA가 나왔습니다. 중개형 ISA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IS 계좌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가지면서 2016년에 나왔는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인기가 없었냐면요. 그때는 신탁형하고 1임형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못했습니다. 네. 주식을 하려면 1임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계약기간이 5년이었고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요.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 네.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가입자 기업은 19세 이상의 거주자이고요. 이거 대신 부자들은 못합니다.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조합과세를 낸 분들은 못하고요. 절세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연간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돈을 입금했다 출금했다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요. 이게 비과세 종목입니다. 수익이 200만 원까지 또는 농업인 또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넣는데 2천만 원씩 계속 넣는 거예요. 연간 네, 2천만 원이니까 3년이면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6천만 원까지 넣어서 이익을 내잖아요. 네.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종합 과세로 들어가는 거 이거 저희 양도세가 없어지면서 이게 과세 들어가는 거 아시죠? 과세 20% 이상 내거든요. 요거 네. 분리과세가 돼요. 네. 그래서 세금에 민감하신 분이나 내 금액이 한 1억 이내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 시장이요. 제가 26년간 있으면서 비과세 상품이 옛날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시장 붐을 만들려고 비과세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근데 한 거의 10년 동안 비과세 상품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 비과세 상품들이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의점이 좀 있긴 한데 주의점만 몇 가지만 빼고요. 그리고 다른 주식하고 합산해가지고 손실 나면은 과세 없고요. 또 이익 나면 과세가 있고. 제가 다른 계좌에서 손실 난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합산해가지고 합니다. 본인 명의니까요. 이 아, 계좌가 그래요? 있고 또 다른 계좌가 있으면 합산해서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자 상품이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ETN, 리츠, 막 파생 결합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가능하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직접 투도 가능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은행들하고 증권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선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개뿐이 안 돼요. 계좌 하나.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어요. 아, 한 사람당 한 계좌만. 예예, 예, 한 계좌만. 이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 계좌만. 이거 설마 뭐 교보증권에만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럼 안 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제가 광고가 되죠. 그럼 진정성이 의심 안 됩니다. 예. 예. 각 증권사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과세 상품은 가끔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런 상품이 있는데 안 할 필요가 없다. 2천 넣는데 네. 그러니까 2천 넣는데 수익이 막 많이 발생해갖고 3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까지 9.9%로 분리과세 안 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아, 많이 벌어도 걱정이네. 예, 그런 상품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심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아마도 뭐 아마 대부분 접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다 됩니다. 그냥 비대면에 가서 비과세 ISA 계좌 개설이라고 눌러서 하시면 기존 계좌에서 빼고 예를 들어 기존 계좌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2천만 원 넣어요. 그다가 그럼 내년에 2천만 원 넣어요. 그다음에 2천만 원 넣고 저쪽으로 옮겨서 나머지는 여기다 하고 이건 비과세 혜택은 받아야지 왜 이런 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교보증권에 있는데 계좌가 예, 예. 여기에서 또 그냥 교보증권에서 안에서 ISA 계좌를 또 만들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전 이제 증권사에서 한 개만 됩니다. 이미 있는 분들은 딴 데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아마 좀 요것들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기존에 다른 데 ISA 계좌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다른 또 데 이제 그거 거기다 하시는 거고요. 아, 거기서 그러면 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상품이라서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아, 계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렇죠. 많이들 계좌. 나중에 한번 가셔갖고요. 정리해달라 그러면 정리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아, 이 계좌가 예. 장 안 좋을 때마다 하나씩 생기거든요. 저는 장이 안 좋으면 예. 에이씨 이 계좌 없애고 아,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다만 묻어두고 다른 계좌 만들면 이래갖고 예. 아 IS 계좌는 하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 팁도 절세 팁도 하나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시면서 꼭 참고하셔서 굳이 이건 안 받을 필요 없는 그렇죠.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갑자기 네. 또 생각났는데 우리 자녀분들 있죠. 미성년 자녀들 있잖아요. 네, 네. 증여세 2천만 원까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2천만 원까지 이게 2천만 원까지를 계좌를 만들어 줘요.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인이 되고 크는 동안에 2천만 원이 2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 돈에서 된 거니까 세금 안 내거든요. 뭐 이런 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네. 절세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애가 18살쯤 됐을 때 예. 얘가 나중에 아빠를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 제가 돈을 빼서 제 돈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모 자식 거래도 원래는 그 이게 자금이 이동이 되면 요즘에는 뭐 뭐랄까요? 전부 다들 이 다 금융 신명제 시대라서 네. 안 되는 거 가면 안 되죠. 부부간에도 아니,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요. 네. 부부간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한테 남편이 50억을 툭 줘갖고 주식 투자하라고 했어요. 50억?
아,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뭐 30억을 주면서 주식시장 하라고 아, 했어요. 실제로 이거 실화입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분이 가정주부도 사실은 1년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이제 하긴 계산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었는데 30억이 있다? 이거 또는 뭐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뭐한 20억, 30억 주식시장 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 신고하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지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12월 말에 되면은 양도세 15억 이상 되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들어가서 과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내야 된다 이랬을 때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거기다 하면은 이게 조사가 이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또 1억을 사고 이런 이상한 게몇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부부간에도 부부자식간에도 그 돈을 큰 금액을 그냥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는 아직 이제 애들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들이 뭘 알겠어요? 그 제가 이제 해줬다 이겁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예를 들어 어떻게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한 20억이 됐어. 애가 근데 한 18살 됐는데 이 돈을 나한테 다안줄것 같아. 그럼 받으면 안 되죠. 제가요? 내 돈인데? 자식한테 투자한 건데 받으시면 안 되죠. 아, 그럴 순 없어. 그런 데서 이제 좀 문제 생길 수 있구나. 그럼 저는 그렇게는 못 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군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또 크게 배웠습니다. 절대 애들한테는 계좌 만들어주면 안 되겠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오늘 장정리, 그리고 이번 주또좀 길게는 하반기 시장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 정말 공유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